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세상에, 5시간 전에 XG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퍼펫 쇼가 올라왔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XG의 새로운 미니 앨범 New DNA가 이제 나왔습니다. 기존 이제 뮤직비디오로 공개된 곡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XG이라는 곡과 퍼펫 쇼 이 두 곡이 추가가 된 버전으로 앨범이 나왔죠. XG 되게 좋더라고요. 프로듀서를 보니까 역시 그 제이콥님하고 또 데이데이 뭐 챈슬러 이런 분들이 또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곡도 퍼펫 쇼도 마찬가지였죠. 일단은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트리트 워머 파이러에 XG가 참여한 곡인 그 Show You Can이라는 곡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좋았던 점에 대해서, 아니면은 좀 별로였던 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막 했잖아요. 특히 제가 한글 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 가사가 조금 요즘 2023년 느낌에는 조금 유치하다,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그 XG 프로듀서인 제이콥님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직접 주셨어요. 가사와 그 워딩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Show You Can이라는 곡 자체는 어떤 아티스트들에 대한 약간 오마주, 트리뷰트 같은 형식으로 쓴 거였는데, 그 제가 언급했던 그 한글 가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소녀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시대에 대한 약간 오마주 트리뷰트 같은 부분들을 이제 가사에 녹여냈다고 하셔가지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소녀시대의 The Boys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곡 좋아해요. 예전에 그 뉴잭스윙의 아버지인 테디 라일리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또 유명한 곡인데, 그 곡을 특히 좀 오마주를 하셨다는 그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뭐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그냥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작곡자분이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진짜 빨리 됐어요. 그리고 제이콥님이 계속 저희 영상을 되게 좀 봐주시고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씩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사실 저희 채널이 다른 막 케이팝 음악을 다루는 리액션 채널만큼 규모가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고집 때문에 힙합을 중점으로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을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색깔은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크지 않은 채널인데도 저희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이콥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뭐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XG의 음악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땡기지 않으면 리액션 비디오를 잘 안 하는 편이라 고집이 좀 있어서, 나오는 음악들마다 발전이 있고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자, 퍼펫 쇼 이 곡 일부러 안 들었어요. 그 XG인 2번 트랙만 듣고 이 곡은 안 들었어요. 솔직한 저의 느낌들을 얘기를 하려고. 워낙 뭐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도 좋고 음악적인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기대되는 바가 굉장히 큰 편인데, 또 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영상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XG의 퍼펫 쇼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인트로 뭐지? 와. 젤지 클럽, 젤지 클럽입니다. XG도 젤지 클럽을 하네요. 사실 이 젤지 클럽이 많은 힙합 래퍼들이 사용하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팝 그룹도 젤지 클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래퍼들이 만드는 젤지 클럽 음악과 이런 아이돌 그룹이 만드는 젤지 클럽 음악의 경계가 약간 없어지고 모호해진 느낌도 있어서 재밌어요 요즘에.
와, 이거 뭐 시작부터 미쳤는데? 와, 이미 시작부터 기대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막 어릴 때 즐겨 보던 뮤직비디오 막 웃다다 이까로 아무로나미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무드가 조금씩 있어. 오! 훅은 약간 2000년대 느낌 아시죠? 약간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나라든가 뭐 브리니 스피어스라든가 뭐 데스티니 차일드라든가 약간 그 시절에 팝 R&B 약간 그 느낌을 잘 섞었다. 간결한 그 신디사이저 멜로디 있잖아. 너무 좋아. 와, 그러니까 이 곡도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XG는 음악에 요즘에 잘 나가는 트렌디한 무드를 섞고 레트로한 무드를 섞어요. 그거를 잘 연결해.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사이드 영역에 있는 팬들을 약간 규합시키기 좋은 곡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저지 클럽이죠. 아, 사실 가끔 한국 커뮤니티에 보면 XG가 왜 가사를 웬만하면 뭐 물론 한글 가사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어 가사잖아요. 왜 영어 가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영어 가사를 쓰니까 좀 더 곡 자체가 캐치하게 들리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걸그룹은 이제 내수 시장만 보고 활동해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출신이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혹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 요즘은 글로벌로 가야 이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국 K-POP 그룹들도 이제 추세가 영어 가사가 이제는 한글 가사보다 훨씬 더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 아, 근데 멜로디가 너무 세련됐어. 저는 아이돌 그룹이 표현할 수 있는 바이브 멜로디 중에 XG가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K-POP 아이돌 그룹 음악에 크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막 여자 아이돌 그룹이 막 되게 귀엽고 깜찍함을 음악에서 표현한다고 해서 막 제가 그렇게 감흥을 느끼지는 않아요. 진짜로. 저는 오히려 힙합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 힙합의 무드를 갖고 와서 좀 더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면은 제가 더 끌리는 것 같아. 아, 약간 옛날 일본 J-POP 뮤직비디오의 느낌도 좀 있으면서 그 Welcome to my perfect show 하고 들어가는 그 신디사이저 소리와 그 연결이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한데 진짜 캐치하게 들려. 아, 진짜 2000년대 R&B 그룹 같다. 아,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이거. 와, 아, 저는 이 곡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곡은 대중성도 있지만 진짜 저같이 음악 많이 듣는 사람들한테 되게 마음에 들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음악 깊게 듣는 사람들도 뉴진스 음악은 너무 좋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잘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아티스틱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뉴진스 음악이 좋은 건데 심지어 그게 대중성까지 있으니까 양 사이드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저는 XG도 꼭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중성도 있고 진짜 음악을 좀 깊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있기에 너무 충분한 곡이라고 생각해. 절지 클럽에서 되게 흥겨웠잖아요. 훅에서 되게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두 가지의 양면을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어.
미쳤다. 아,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와. 아, 멤버들 탤런트도 뭐 장난 아니고, 음악 자체가 너무 고급지다 보니까, 뭐, 꼭 굳이 K-POP 아이돌 그룹 음악들과 경쟁을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굳이 제가 K-POP 아이돌 음악들 들어본 것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퀄리티가 안 밀려.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와, 씨. 아니, 심지어 뮤직비디오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무슨 대작 게임 보는 것 같아. 무슨 뭐 닌텐도 젤다의 전설 약간 이런 거 보는 느낌이야. 와. 영상미 완벽했고, 음악적인 퀄리티 완벽했고, 뭐 제가 안무 잘 모르지만 안무 너무 멋있었고, 그냥 다 좋았어요. 뭘 이렇게 하나 별로였던 구간이 하나도 없어. 트렌디한 거 갖고 왔죠. 젤지 클럽 갖고 왔고, 요즘 뭐 Y2K 무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 바이브 크게 갖고 왔어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브리티니 스피어스, 데스티니 차일드, 뭐 마지막 음악적 후반부에 약간 TLC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다 있어. 그 젤지 클럽으로 막 처음에 신나게 막 곡을 전개하다가 갑자기 Welcome to my perfect show 하면서 딱 짧고 간결하게 훅 딱 들어갈 때 그 분위기 전환 딱 되는 게 예술이었어요. 와, 진짜 진짜 음악 좋다. 아, 근데 이런 곡들은 확실히 그냥 뭐 아이돌 음악 뭐 이런 타이틀 안 붙고 그냥 들어도 너무 좋아. 사실 요즘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젤지 클럽을 다 갖고 오잖아요. 다 갖고 오는데 젤지 클럽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좀 더 다른 젤지 클럽을 표현하느냐에 이제 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많이 젤지 클럽을 갖고 오니까. 근데 트렌디한 무드와 레트로한 무드를 아예 섞어버리니까 벌써 이미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 곡이 지금까지 들은 XG의 곡 중에 최고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 이번에도 최고를 갱신했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어, 미치겠어요. 저는 아마 출근길에 계속 또 한동안 들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